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건국대 2020 대비법입니다. 인강 활용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일이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올해는 토요일날 시험을 치는데 이게 2020 논술 전체 경쟁률은 64대 1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3대 1이었어요. 수능 체제가 없다가 수능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 합사. 이게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어요. 경쟁률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야, 기현상입니다. 기현상. 이게 수능체제가 없을 때는, 수능체제가 없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다 덤비는 형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수능체제가 만들어지고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 수능체제가 있으니까 한번 걸러진다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데 오히려 네가 걸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 수능 공부 좀 해라. 이거 쉽지 않을 거다. 이거. 일단 박 교수님이 볼 때는 64대 1이면 절반 이상이 걸러질 거다. 절반 이상.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한 20대 1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다. 절반 이상 거의 60% 70%가 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실질 경쟁률은 20대 1. 끽해야 24대 1.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논술 공부도 하되 수능 공부도 해야 된다. 수능 공부, 자, 그리고 논술 공부 없이 수능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 수능 체제만 맞춰서 뭐 하겠니? 실제로 합격을 해야 된다. 수능 체제 통과해도 일단 경쟁자들 20대 1이니까 20대 1을 통과하려면 논술 공부는 돼 있어야 된다. 언제 해야 돼? 수능 끝나고 직후에 있으니까 지금 준비를 해야 돼. 지금 인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자, 모집단이 인문사회1과 인문사회2가 있으면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수리 논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 얘네들은 인문 논술이라고 하지만 자료 해석하는 거야. 자료 해석. 자료 해석하고 문학 제시문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과를 한번 봐봐. 사회과학 계열 중에서 경제, 무역, 응용통계. 이게 사회과학인데 행정학과나 정치외교는 인문사회1이고 경제학과, 숫자 노름하는 곳은 주로 수리 논술이 들어간다. 그래서 같은 사회과학 대학이라도 여기에 인문 논술이냐, 수리 논술이냐, 조금 다르다 이거야. 공통점은 통계 자료 해석하는 거야. 자, 두 문항을 푸는데 100분이야. 고등학교 교과 범위 내에서 낸다 이거야. 그리고 원고지 형식이고 수리 논술도 유선지, 줄이 주어진 형식으로 출제하겠다고 올해는 발표를 했어. 1번이 40점이고 2번이 60점인데 자 봐봐. 요거 1번은 공통문항이야. 그 600자짜리 400에서 600자짜리 자료에서 가는 문항이 나오고 인문1은 1000자짜리 글쓰기 인문2는 수리논술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배점 높은 걸 잘 해야 되겠지. 요건 기본이고 자 출제 경향 보면 도표 자료가 포함된 인문, 사회, 문학 분야의 다양한 지문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지문이 나온다. 다음에 과정까지 평가하겠다. 이거. 이해력, 독해력과 분석력, 논리력, 창의성, 표현력을 다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평가 세트다 이거야. 자, 1번은 공통문항. 인문계열, 상경계열의 공통문항이고 도표 통계 자료의 해석이야. 그러니까 이거 도표 통계 자료 해석이 나오는 대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인강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1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럼 제발 기출문제부터 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이거. 기출문제부터 보는 게 아니야. 뭐부터 봐야 돼? 기본을 좀 제발 보세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를 제발 보라고 했어요.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강의는 어디에 나오느냐? 스텝 1에 있어요. 스텝 1. 스텝 1은 진짜 기본 강의예요. 스텝 1 중에서 1강, 2강, 3강이 있는데요. 1권. 1권. 그리고 2권 강의가 있어요. 2권. 1권은 독해법과 유형 공식이 나와요. 그리고 2권은 논리와 통계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 독해법 1, 2, 3 중에 요게 자료 해석의 공식이에요. 자료. 그래서 요거 1번을 해결하는 방법. 요 강의를 좀 보세요. 요거.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유형이 4, 5, 6, 7강 있는데요. 이거 비교 유형이에요. 요거 비판 설명 유형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안 제시, 요건 주장형이에요. 그러면 자료 해석이니까
비판과 설명을 요거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래요. 요 강의를 좀 보라 이거. 비교도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세 개를 보라 이거. 3, 4, 5 요거 보세요. 1권에서 그래야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리고 이건 1번 문제 가장 기초적인 거 논리학원 1, 2, 3, 4강에 있고요. 그 다음 5, 6, 7, 8강에 자료 해석이 있어요. 이 통계 자료가. 그래서 이 파랗게 된 있잖아. 이거 보세요. 이거. 그래서 1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텝 1 강의의 1권, 1권의 3, 4, 5, 2권에서 5, 6, 7, 8. 이거 보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단은 큰데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자 이제 이게 기본을 쌓았어요. 이렇게 기본을 쌓았지. 그리고 이제 기출로 가요.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기출 문항을 분석하는, 기출 문제를 네,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적용 연습.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하라고? 이거 기본 버튼 보고 들어오라고. 제발 이거 기출 문제 버튼 덤비지 말라고. 너희들은 못 푼다. 이거부터 하고 이걸 해야 풀린다. 자, 2번은 계열별 문항으로 인문 계열의 경우 문학 재심을 접목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인문 계열 보죠. 인문계열에 2번 문항이 자 제시문 가와 나는 전부 다 이론이 나와있어. 이게 뭐 국어의 문학 이론이나 그 다음에 뭐 미학 이론 그런거나 아니면 사회과학의 이론이 나오는 거야. 그 이론 가지고 제시문 다에는 제시문 라인은 자 소설이 나와. 긴 소설이 나와. 그러니까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이 상황에 적용하는 거, 적용. 이렇게 적용.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발전시키는 문항으로 출제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유도하는 거, 견해. 견해를 쓰는 거. 다음에 이제 상경계열은 수리 문항이 출제된다.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것은 비교, 설명. 비교, 설명. 이게 1번 문항. 2번 문항은 비교 설명에다가 플러스해서 견해 제시. 여기까지 포함돼. 그래서 논술 문제 유형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요약하세요. 이건 기본이야.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제시, 그리고 견해 주장. 이렇게 6가지 유형이 있잖아. 그러면 요거 푸는, 2번을 푸는 방법은 요거, 요거. 자, 색깔 달리하자. 요거. 요거. 요게 뭐야? 비문학 독해 방법. 그 다음에 요거 문학 독해 방법. 이렇게 되지. 2번이 문학 독해 방법이고, 이게 비문학 독해 방법이야. 그러니까 1강, 2강을 봐야 되는 거야. 독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 비교 설명이니까, 요 비교하는 거, 설명하는 거, 그리고 뭐, 주장하는 거. 자신의 견해 주장하는 거. 요렇게 해서, 요거 1권을 자세히 보면 2권이, 2번이 해결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상경계열 수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상경계열 수리는 수학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되겠지? 수학 1, 2등급이 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래서 접근해봐라 이거. 자, 평가 영역에 독해 능력 중요하고 통계 자료 분석할 수 있느냐 중요하고 문학 제시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다음 최종 점검 포인트인데 500자 내외로 작성하는데 자료 해석을 아주 명료하게 압축할 것. 2번에서는 천자 내외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에서 난이도가 결정되니까 시간을 많이 배분해라. 자, 여기서 제시문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개별적인 제시문의 논지, 즉 제시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제시문 간에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에 논리적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야. 그래서 제시문 가와 나의 논리적 연계, 그 다음 가에서 라, 나에서 라에 대한 논리적 연계가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문과 계열에서는 자료 해석이 강조되니까 이거 자료 해석으로 결판 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자, 그런데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런 거 있어. 자료 해석 특강이라고 해서 그냥 자료 해석을 정리해놓은 강의가 있어. 자료 해석 필살기라는 책이 있어. 이걸 보는 방법도 방법이다. 문학, 비문학, 통계 자료 골고루 출제되니까 이 독해법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이다. 이걸로 성분하는 대학이다.
비교, 설명, 견해, 제시형 출제되니까 요거 요 유형이 여기에 설명돼 있다. 여기에 설명돼 있다. 이렇게 유형이 설명돼 있다. 자, 인문 사회 계열의 기출 문제 보면 이게 2018년도 기출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서 최근 거 보자. 아, 일단 이거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 문제 1번과 2번은 요약과 비교, 설명, 견해 제시인데 1번에서는 견해 제시가 없다. 즉 제시문 다의 도표를 설명해라. 가나의 핵심 개념을 활용해라. 문제 2번, 가나의 해결 방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나가 공통적인 거고 라의 나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다. 이게 이제 문제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패턴 그대로 나온다. 이 패턴 그대로, 이거 중요하다. 이 패턴 그대로 나온다. 요약, 비교, 설명, 견해 제시. 1번은 견해 제시가 없다. 이 패턴 그대로 나오니까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 비교의 공식, 공기차대. 설명의 공식, 대지기네. 견해 제시, 주의사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자, 채점 포인트가 있는데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잘 찾아냈는가? 그다음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했는가? 문학 텍스트에 담긴 사상과 메시지를 읽어냈는가? 그리고 너의 견해를 제대로 집어넣는가? 이렇게 채점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최근의 문제 패턴도 마찬가지야. 도표 해석하는 거하고 그리고 문학에서의 해석. 문학에서의 해석. 나에 나타난 나의 갈등을 논하시오. 이거 수리 논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019년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 패턴이야. 자, 그리고 2020년 모의 보자. 2020년 모의에도 마찬가지고 2019년 기출에도 마찬가지고 2019 모의에서도 마찬가지를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 건국대 논술 대비법인데 정리하면 인강을 활용해서 건국대 붙을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자, 일단 자료 해석 특강을 잘 들어라. 이거 못 들으면 기본 강의라도 다시 들어라. 요거 무슨 책이니? 빨간 책. 1권은 빨간 책. 이건 파란 책. 그러니까 빨간 책과 파란 책을 떼라 이 말이야. 그걸 좀 떼주세요. 이거야. 이 논리는 여러분이 보기에 좀 어렵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연대, 성대, 시립대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필요한 거야. 어? 그러면 건국대는 시립대보다 못한가요? 아니, 논술 문제 유형이 그렇다 이거야. 논술 문제 유형이 그렇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요거 1권으로 끝난다. 이거. 1권 잘 보면 된다. 이거. 그러면 이제 상경계는 어떻게 하나요? 상경계는 요거 기본 강의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 수리 선생님이 수리 논술 강의를 해놨다. 그래서 수리 논술 기출 문제를 잘 적용해서 풀어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좀 단계를 밟아서 준비를 해라. 급하다고 기출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다. 괜히 잘 모르면서 논술에 논자도 모르면서 들어와가지고 기출문제 강의 듣다가 아, 선생님 왜 저렇게 푸나요? 이런 질문 던지지 말고 기출문제부터 보지 말고 기본부터 보고 따라오라고. 그게 예의 아니냐고.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제발 닥치고 강의부터 보라고. 그래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박기원 논술입니다.